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대전 시민대학이 내년도 교육 프로그램을 모집합니다. 대전시 인터넷방송 송규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11월 1일부터 9일까지 대전시민대학 2019년 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공개 모집합니다. 진흥원은 시민들에게 질 좋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지역 우수 강사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모두 520개의 프로그램을 공모할 예정이며 모집 분야는 인문학 등 총 12개 분야입니다. 최종 선정자는 12월 3일 발표될 예정이며 위촉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한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매년 4천여 강좌에 이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7만 5천여 명의 학습자들이 참여하는 전국 최대의 단일 평생교육기관입니다. 대전시가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동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된 12대의 경보사이렌 시설을 활용해 산림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 방지 주민 홍보 방송을 실시합니다.